산사랑 TV 유튜브 1주년 축하드려요. 딸하고 사이가 엄마 1주년 축하한다고 이렇게 유튜브 케이크를 만들어 갖고 왔네요.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여기가 그 이혜령 회계소 주차장인데요. 지금 아직 일어나서 시간이 문을 안 열었고, 화장실은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깨끗하네요. 화장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많이 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0대 정도 백두대간 이하령입니다. 우리 여기다 주차하고 산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백두대간이요. 하나 되는 국토의 혈맥이요. 와, 멋있는데요. 여기 조룡산 등산 안내가 있어요. 안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하령에서 조룡샘 지나서 조룡산 정상 찍고 다시 그냥 조룡샘 해서 저기 이하령 주차장으로 온 거예요. 경상북도 쪽으로 해서 갈게요. 충청북도 쪽은 조금 힘들게 올라가야 되고, 경상북도 쪽이 가는 쪽이 조금 쉽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해가 뜨고 있어요. 빨리 가봐야 돼. 우와! 이렇게 터널 지나가야 됩니다. 산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와. 해 보이게 찍어줄까요? 사진이요? 서봐봐요. 경상북도 문경시. 해 뜨는 것도 보고. 산행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이하정 쪽으로 해서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죠? 네. 오늘은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의 경계에 있는 문경세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 조령산에 왔어요. 우리 오늘 조령산에 왔지요. 네. 조령산은 백두대간의 고개인 이화령과 조령 사이에 솟아 있는 산이라고 해요. 조령산에서 조령은 세제라는 온전한 우리말을 뜻이 같은 한자로 바꾼 것으로 높은 산의 고개를 뜻한다고 하네요. 우리 올라가면서 조령산의 오늘 멋진 경치 최단 코스니까 반껏 보도록 해요. 네. 네.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 TV 화이팅! 화이팅! 조령산 지금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최단 코스라든지 처음부터 막 가파르게 올라가네, 그쵸? 올라가는 중에 해가 떠가지고 햇빛도 들고 너무 좋은데요? 근데 길이 이렇게 한 길로 계속 쭉 가야 돼요. 지금 해가 해랑 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완전히 저기 너덜바이네, 아니 너덜돌이네. 와. 만들진 않고 이쪽 한쪽으로 몰아놨을까? 그치? 산 코스니까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경치 보면서 즐기면서 가면 돼요. 어머, 이거 돌탑 좀 보세요. 이 돌탑이 양쪽으로 쭉 있네요. 네, 감사해요. 소소랑TV 대박나세요. 네, 감사해요. 친구들이
산사랑 TV 대박 나라고 기도해 주네요. 아까 그 조룡산에 소개할 적에 그 고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고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어 사전에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룡산은 새가 넘는 제의 산이 된다라는 이 말은 험하고 높아서 사람은 넘기 어렵고 새만이 넘을 수 있는 높은 고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 유명산 갔었잖아. 내가 몇 번째냐고요? 네. 잎이 몇 번째인지 알아? 작년에 갔죠? 관심들이 없구만. 자기가 간 산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째 기억도 해야 돼. 스물 몇 번? 스물. 아니야, 스물곱 더 될 텐데. 8월 달인데. 오, 그래도 현무가 비슷하게 맞췄어. 28번 정도. 맞아, 28번이야. 맞아요? 네. 아우. 보세요. 여기라니. 네. 여기 조룡산은. 네. 아, 거기 그 이화령 휴게소에서 길이 한 코스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는데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조심해서 앞만 보고 와요. 길이 바로 옆에 막 낭떠러지식으로 돼 있어서 위험하네요. 드디어 이정표가 나왔네요. 우리가 그 주차장에서 이화령 주차장에서 1200m 왔고요. 조류산까지 1760m 가면 됩니다. 다른 데 산은 1.7 뭐 이런데 여기는 미터로 나와 있네요. 키로로 안 나와 있고, 그쵸? 아, 또 이렇게 푸른 소나무 길을 가네요. 아, 이거 봐봐. 이렇게 산 푸른. 여기 이쁘다요. 소나무라 푸릇푸릇하네. 신선 안봉 쪽으로 지금 한 바퀴 돌자고 지금 친구들 꼬시고 있어요. 한번 가보고요. 제가 조룡산에서 1680m 가면 됩니다. 올라가자고요. 아, 날씨도 좋고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좋으네요. 춥지도 않고 땀 납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날씨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친구들 보고 참 됐네. 그러니까 이 수자 떠냐고 이거 산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도 진짜 날씨 좋죠. 비도 너무 좋아. 그때 유명산도 좋다 그랬는데 네. 여기 조룡산도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길이 호철길 같고요. 호길을 밟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그냥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막 놀잖아.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네. 할 얘기도 많고. 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따라온다고요? 네네. 맞아요. 아, 우리도 사과로 건배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사과 건배. 잠깐 쉬고 있는데 친구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경치 보여드리고 있어요. 앞에 돌 좀 보세요. 대단한데요. 이화령에서 2080m를 왔고요. 조룡산까지 800만 가면 됩니다. 이게 조룡샘인 거예요. 조룡샘물에서 목을 축이는 길손이시여. 아, 조룡산, 조룡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지금 소나무 군락지 같아요. 소나무 군락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정상 가는 길에 계단이네요. 계단이 없으면 안 되겠죠? 10, 15. 50, 15. 시작. 하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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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지. 우리 다섯 가지 했다. 여기서부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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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가위바위보 할게. 열 개 할 거야? 여기가 문경이잖아, 문경. 문경 서재. 제일 유명한 거 한 가지. 문경 서재. 오미자. 사과. 맞아, 사과인 것 같아, 그쵸? 문경에 오미자고. 아, 오미자도 유명해? 문경에 오미자. 아, 그래? 날씨야, 날씨. 내가 제일 근사칩니다. 460 남았습니다. 정상이 460 정도 남은데, 남은 곳에서요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젠 신기도 어중간하고 길 약간 좀 미끄러워서 조심히 가고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정상일까요? 아, 정상석이 보이네요. 백두대간 조령산에 도착했어요. 1017m이네요 조령산에서 보이는 경치가 다 나무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네. 맑아요. 저희가 정상에서 인증 잘 했고요. 신산 암봉 쪽으로 가면 1680인데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차가 이하령 휴게소에다 주차를 해서 택시를 대절해서 움직여야 된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가요. 그냥 원점 살려고. 아, 그럴까요? 네. 아, 사실은 신산 암봉 쪽으로 가야 경치가 너무 멋있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좀 따뜻해지면 등산하기 좋으니까 딱 오기로 하고요. 저희 이하령 휴게소 쪽으로 다시 원점 산행하는 걸로 내려갈게요. 네. 내려갈 때는 스틱을 조금 길게 해서 아. 조심히 내려가요. 네, 구불 따요. 네. 빠진 거 없지? 빠진 거 없지? 이 미세먼지가 안 좋다 하더니 좀 뿌옇지? 뿌예. 어차피 안개 안 넣나 봐. 안개먼지 안 돼. 그럼 너는 AA형이고 너는 BA이고. 그렇지. B5, 아, B5. B5고 아니 OA고 OA야? 나는 A5고 그래 A5? 그래 그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너무 신난다고요? 너무 신난다고요? 내려갈 때 보면 아 우리가 이런 길을 이렇게 올라왔어?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하령 주차장이 1200m만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이 돌톱 보니까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죠? 이제 다 내려왔네요. 이하정이 보이네요. 우리 조령산 최단 코스로 조심히 끝까지 잘 내려왔어요. 오늘 산행 너무 좋았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날씨 좋았고요. 예, 예.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그렇죠? 네. 우리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하정에 올라가서 경치 좀 한번 볼까요? 이하정입니다. 여기 올려둔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여름에 여기 앉았으면 쉬어. 아, 너무 좋겠다. 또 아침에 해 떴을 때 풍경하고 지금 풍경하고 또 다른 것이죠. 백두대간 이하령.